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레버러지 상품에 대해서 숨어있는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근본적으로 왜 레버러지 상품이 장기 투자했을 때 불리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제 수수료 설명하면서 그 안에다 녹여내니까 혼선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댓글 달린 걸몇개 봤는데, 지금까지 뭐 모아오면서 수익 나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건 너무 장기로 다른 한 배짜리 주식 모으듯이 레버리지 세 배짜리나 두 배짜리를 계속 모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단기에 폭락할 때만 사서 이렇게 들고 가면 수익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 말씀 물론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뒤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난한 사이클까지도 먹겠다. 거기까지도 제가 이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길게 한 2년까지도 이해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좀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나 그 직장인분들 매달 적립식으로 뭐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모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게 진짜 위험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바라보고 계속해서 모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데이터로 계산해서 확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나면 아 이거 장기로 모아가면 되게 불리한 게임이구나. 그런 것들을 아마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수료도 마찬가지고 이 상품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좀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단기에 적합하게 어떤 폭락이 나왔을 때 어떤 시세, 어떤 상승이 나왔을 때 적합한 상품들을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 계좌가 녹아내리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시고 막 5년, 10년 들고 가겠다? 아니면 매달 적립식으로 사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세요.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이 떠드는 말만 듣고 그대로 이해하냐고요. 본인이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죠. 정말로 그들의 논리가 맞는지.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배짜리가 이렇게 상승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세 배짜리는 똑같이 올라가도 왜 전고를 돌파 못하고 내려오냐 이거죠. 여기를 돌파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계셨던 분들 오늘 이 방송 꼭 보시고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은 일정 구간 동안만, 일정 기간 동안만 뭐 맥스 길어도 어떤 뭐 반도체를 예를 들면 한 사이클 정도 한 2, 3년까지만 맥스로 끌고 가시는 게 적합하다라고 저는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상 뭐나 은퇴할 때까지 앞으로 뭐 5년, 10년 모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방송하는 거 보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악플 달고 달라질까봐 뭐라고 막 하지 마라 잘못된 거다 이렇게까지는 말 못하겠고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그래 이런 면이 있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죠. 체크. SOXL, TQQQ 무한매수는 성공이다 이런 것들이 좀 한국 시장에 번지면서. 한국인이 전체 시총의 35%를 샀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버러지 ETF 한국 투자 보유 비중이랍니다. 그죠? 단위가 퍼센트예요. 처음에 저는 이게 뭐한 33만 불, 330만 불뭐 이런 단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테슬라 두 배짜리 있죠? 이 테슬라 두 배짜리 상품의 전체 시총의 33%를 한국인이 들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이 발행 주식수가 100만 주자 그러면 33만 주를 한국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엄청난 거예요. 무려 미국의 레버러지 상품을 한국 사람들이 적립식으로 이렇게 모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예? 지금 보시면 3배짜리 반도체 3배짜리도 24% 4개 중에 한 개는 한국 사람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몰리는 시장에서 3개 중에 한 개, 4개 중에 한 개를 한국 사람이 들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우리는 달러권 문화도 아니잖아요. 비달러권 문화에서 그 비싼 환전 수수료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 그만큼 이 어떤 레버러지, 어떤 한방, 이런 도박적인 성향에 미쳐있는 나라다, 우리 한국은.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이제 올 초에부터 인기를 좀 끌었던 그 국채, 3배짜리도 지금 23%나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와, 진짜 우리나라 분들 진짜 대단하죠. 대단하십니다. 근데 대단하면 뭐합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고점에서 지금 이 3배짜리 같은 경우는 60% 정도 빠져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지금? 다 박살나 있어요. 아, 수익 잘 나면 또 뭐라고도 안 하겠어. 걱정이나 안 하겠어요. 어쨌든 우리끼리 자서 와 달러 벌어오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국위 선양이지 이거야말로 뭐 맞잖아요. 근데 계속 환전 수수료 내고 달러 갖다 바치고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것도 뉴스에 나온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런 거에 쏠림이 심해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반대로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레버리지 상품에 야 무조건 매수하고 무조건 물타면 성공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막 이쪽으로 막 쏠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작살나는 거예요, 자산이.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데 개미들이 많이 탄줄 알고 그 자산을 박살낼까요? 저도 음모론자는 아니지만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돈이 한쪽으로 몰리고 특히나 개인들 돈이 몰리는 곳은 무조건 털어먹게 돼 있어요. 무조건. 해필이면 개인들이 들어왔을 때가 또 고점이야. 왜냐? 개미들이, 개인들이 살 만한 시점에 뉴스를 많이 내보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물량을 받아주니까. 근데 또 거기 중에서 한 배짜리 해도 위험한데 세 배짜리를 또 이렇게 많이 사셔갖고 한동안 고생하실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 배짜리 상품이나 이런 내버리 상품들이 하락할 때더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하락할 때 보통 이렇게 쭉 하락하는 건 없어요. 올라갈 때는 이렇게 쭉쭉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한50% 떨어졌다가 한50% 반등해요. 자, 보세요. 50% 떨어졌다가 50% 반등하면 왜 제자리까지 못 올까요? 자, 100에서 50% 떨어지면 얼마예요? 50이죠. 자, 50에서 50% 반등하면 얼마예요? 75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보세요. 근데 똑같이 50이란 말이에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죠? 이게 계좌를 녹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또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이러면 이제 레버리지 상품들은 녹아버려요. 뒤에서 제가 표를 보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쏠릴 때 굳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셔라. 그리고 이 세 배짜리의 지금 비중이 크게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늘리지 마시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좀 편안한 수준까지 조금 낮춰보시는 거를 저는 권고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버리지 상품이 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장기 투자에 불리한 상품인지 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릴게요. 레버러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은행과의 수합 비용 외에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서 단기 투자에 더 적합하다 이거야. 인버스 또한 같은 구조이며 주가가 우상향한다는 특성상 더 위험하다 이거야. 인버스는 우상향하니까 더 위험하다고요. 레버러지보다 인버스가. 네, 자, 일단 오늘은 레버러지니까 이 레버러지가 왜 장기 투자에 불리하냐. 자, 보세요. 현재 주가가 만 원짜리가 있다고 쳐요. 근데 요게 예를 들어서 이제 SOX야. 요게 만 원이야. 근데 요거는 이제 반도체 3배짜리를 추정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요 주가가 오늘은 10% 상승하고 다음날은 10% 하락하고 또 모레는 10% 상승하고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한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10%가 올랐을 때 얼마일까요? 11,000원이겠죠. 그렇죠? 근데 3배짜리는 13,000원이 되겠죠. 어싸! 나이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다음날 10%가 하락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건? 9,900원이 돼. 왜? 11,000원에서 10% 하락하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레버리지 상품이 오히려 더 적어져요. 그죠? 아니 훨씬 금액이 컸는데 왜 더 적어져? 9,100원이 돼? 왜냐면 금액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하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9,100원이 돼요. 오히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상승하락을 계속한다고 보세요. 자, 보시면 자 상승이 더 많습니까? 하락이 더 많습니까? 상승이 더 많죠? 상승 3번, 하락 2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배짜리는 원래 가격을 회복했어요. 그죠? 만원에서 시작했는데 11,781원이 돼 있어요. 근데 레버리 상품은 얼마야? 11,765원이 돼 있어요. 어? 어떻게 된 거야? 더 적게 올라왔어요. 제가 여기 계산해놨죠? 99.85%밖에 회복을 못했어요. 원래 한 배짜리 대비. 세 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똑같이 상승하락을 반복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10%고 너무 단기적으로 한 세 번만 반복을 한 거잖아요. 상승을. 근데 이걸 20%로 변동을 좀 높여볼게요. 반대로 기간이 오랜 기간 지나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그걸 저희가 막 1년치를 다 계산하면서 지금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좀 높여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세요. 만 원인 거를 그대로 해요. 근데 20% 상승을 하면 12,000원. 이건 16,000원이 되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그죠? 20% 하락하면 9,600원. 이건 6,400원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20%니까 여기 60% 하락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까랑 똑같이 자 상승 3번. 그죠? 하락 2번이에요. 상승을 더 많이 했습니다. 자, 보세요. 한 배짜리는 어떻게 돼요? 11,059원. 그죠? 1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어요. 10.59% 이상 수익이 나고 있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레버리 상품은 6,554원. 그죠? 손실이 나고 있어요. 만원 대비해서도. 그죠? 지수가 제자리로 왔는데, 지수가 제자리로 왔잖아요. 심지어 더 많이 상승했잖아요. 상승 3번, 하락 2번이니까. 그죠? 이 한 배짜리 대비해서 59.26%밖에 회복을 못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 배짜리가 이렇게 해서 정보를 넘겨서 이렇게 하락할 때, 세 배짜리는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고점을 못 넘기고 여기서 하락하는 거예요. 이만큼을 더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레버러지가 이런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잡으세요. 그런데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상품을 계속 끌고 간다? 아무리 우상향한다지만? 특히나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도 여기서까지는 수수료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인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반등 나오면서?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녹는 거예요, 다. 계좌가. 이때는 어쨌든 상승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 느껴요. 그리고 대부분 돈을 많이 모아오신 분들도 단기적으로 하락만 겪어봤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짧게 하락하고 짧게 올라오니까 아, 하락했을 때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만약에 이렇게 장기간 있잖아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락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2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하락하잖아요. 여러분들 계좌 다 녹아요. 보세요. 구조적인 한계도 있죠.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근데 여기서 수수료도 내야 돼요. 그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수합비용도 내셔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좌가. 그냥 다 녹아 없어져 버려요. 3배짜리나 이런 레버리지 상품이나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모아가는 주식이 아니에요. 절대로.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해하시죠?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딱 오래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불리한 구조예요. 왜냐면 이럴 거면 차라리 한 배짜리를 끌고 가시라니까요. 대출 받아갖고. 은행에서 대출 5%, 6% 주고 한 배짜리를 끌고 가세요. 이게 더 이익이에요. 왜냐면 얘는 녹아내리지 않는다고요. 이해하시죠? 근데 어떻게 돼? 당장 은행에서 6% 막 8% 이자 주니까 어때요? 어휴, 이거 비싸갖고 어떻게 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막 2년, 3년 이상 이거를 레버리 상품을 모아간다라고 하면 한 배짜리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모아가시는 게 훨씬 이익인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죠? 이렇게 구조적인 한계도 있는데 여기다가 운용비용 1% 떼야 되지, 거기다가 수업 수수료까지 내야 되지. 그죠? 여러분들 절대로 장기 투자해서 승리할 수 없는 구조예요. 설사 내가 장기 투자했는데 나 장기 투자했는데 3년 투자했는데 수익이 났는데 그래도 이 앞에 있는 한 배짜리보다 수익이 적다니까요, 오히려. 오히려 적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배짜리는 운영하면서 중간에 많이 올랐을 때는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운영하면서 가셔야 된다고요. 금액을 줄여놨다가 또 키웠을 때 또 수익 실현하고 이런 운영이 필요하다니까요. 3배짜리는 무조건 모아간다?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어떤 상품이나 어떤 다른 것들 뭐 유튜브에 이런저런 정보들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계산해보시고 한번 좀 의심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젊은 친구들이 좀 무지성으로 모아가면 돈 번다. 3배짜리는 화끈하게 좀 돈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막 자꾸 코인판에서 여러분들이 막 돈을 집어넣어보고 막 벌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응? 그리고 더군다나 이 장기로 모아간다. 5년, 10년 뭐 은퇴할 때까지 모아간다는 도대체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건데요? 이거 계산을 한 번도 안 해봤단 얘기잖아요. 그리고 저는요, 적어도 그런 말을 하실 거면 본인이 뭐 한 3년, 5년 이상 모아봤든가. 맞잖아요. 주기적으로 계속. 근데 어떻게 운 좋게 저점에 하나 사갖고 들고 있으면서 오래 들고 와서 수익이 나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런 말을 보고 또 그대로 믿고 따라가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어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죠? 아셨죠? 그래서 레버러지 상품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레버러지 상품은 잘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왜냐면 저도 짤짤이 매매라고 해서 레버러지 상품 갖다가 용돈 많이 벌어 쓰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한계, 이런 구조적인 문제, 수수료, 숨어있는 수수료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하시라고요. 아셨죠? 나쁜 거야, 뭐 쓰레기야, 라가 아니에요. 잘 알고 이해하시고 모아가셔도 모아가셔라.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모아가는 건 난 괜찮다. 하지만 이거를 내가 장기로 5년, 10년 은퇴할 때까지 모으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조적인 한계가 너무 분명한 거라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드리려고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항상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들 설명하실 때 너무 혹해갖고 그냥 무지성으로 그 어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매수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과장이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좀 허점이 있거나 아니면 맹점이 있거나 굳이 좀 잘 얘기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과장이 좀 짚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더 소개해드리는 아 이거 나쁜 거야 하지 마세요. 도둑놈들이야 사기꾼들이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맹점들이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하셔라 라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포인트들을 잘 짚어서 한번 소개해드리는 방송을 종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면 위험한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무조건 돈 벌고 무조건 안전한 상품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꼭 본인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 꼭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감당 가능한 선에서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는데 계좌 하나를 따로 파서 이 레버러지 상품 있잖아요. 3배짜리 레버러지 상품만 단기로 매매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을 하고 이제 쇼츠로 한번 공유해서 조금 약간 노는 식으로. 저는 너무 또 좀 진지하잖아. 유과장 문제가 너무 진지해, 새끼가. 맞아. 근데 왜냐면 걱정돼서 그래요. 왜냐면 저는 이 수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주식시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거든요. 이 돈이 제가 가진 대부분의 자산을 넣고 이 돈이 녹아내리는 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알거든요. 너무 많이 겪어봤고 그래서 자꾸 진지해지는데 근데 또 이런 어떤 컨텐츠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그런 가벼운 부분도 좀 필요하니까 이런 3배짜리나 레버러지 상품들을 좀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처럼 확 폭락했을 때 그 상황이 딱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렇게 표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더 확실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방송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과장이었습니다.